여기 감자는요. 여기 감자 두 줄씩만 써요, 이쪽은. 저쪽까지 길죠. 두 줄 심었는데 이제 여기도 감자가 막 자라고 있죠. 여기는 자꾸 이제 감자가 밑이 들면은 두둑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처럼 비닐을 못 씌웠어요. 여긴 두둑을 올려줘야 되니까. 근데 오늘은 이제 여기 두 줄도 물론이고 감자 두 줄도 물론이고 여기는 이제 모이바 치고 이쪽에 이제 또 감자를 다섯 줄을 심었어요. 여기는 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한 줄, 두 줄, 세 줄, 네 줄, 다섯 줄이에요. 여기는 모이밭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그 농사 10년 짓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토양이 좋아지려면은 섞어 뿌리기가 좋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쪽에다가 찰옥수수를 이렇게 같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섞어서 뿌리려고 그래요. 찰옥수수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 감자에다가 찰옥수수를 뿌리면은 이렇게 하나 내지 두 개씩 이렇게 뿌려주면 이렇게 뿌려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내지 두 개씩 뿌려주면 이렇게 뿌려줘. 섞어서 하면 토양이 감자만 먹는 또 이 옥수수가 이 벌레들을 죽여줘요. 벌레를 퇴치하는 역할이에요. 다른 작물에. 고추하고 옥수수를 해놓으면 토양도 나빠지지 않고. 여기다도. 여기를 쭉, 여기 한 줄, 한 줄, 두 줄, 석 줄, 넉 줄, 다섯 줄 이렇게 쭉 심으려고 해요. 이게 하려면